하늘에 계시래 MC 덕엽덕엽 이덕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나는 노래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님들의 노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는 쿵쿵 노래교실은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어머님들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부평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 소리 질러. 아, 제일 똑똑한 어머님들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을에는 떡비요, 겨울에는 술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똑똑하다는 분들이 왔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되셔가지고, 네, 떡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네. 아, 술을 못 먹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뜻이 이 속담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가을에 비가 오면 들에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도론도론 앉아서 떡을 해먹고, 겨울에는 또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못 나가잖아. 그래, 그때는 술을 또 만들어서 먹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농경사회 때 그때 했던 속담이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저는 좀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가을이 되고 나니까 동엽이가요, 살이 너무너무 찝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배가 이마에 나왔어요. 이게 동엽이 지금 이래 됐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보기 좋아요? 네, 나 딴 분들은 뭐 식스팩이다 한데 저는 원팩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올 가을 이후에 저랑 겨울쯤에는 다이어트 하겠다 하는 어머님 있으면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나도 다이어트 하겠다 소리 질러.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분만 만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있는 그 이름, 이름이 뭡니까? 송강호. 맞습니다. 송강호 선생님을 큰 박수 속에 모시겠습니다. 소리 질러. 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등장과 함께 예, 있는 어머님들 소리 지르면서, 네, 칼로리가 소모가 다 돼서 다이어트가 바로 돼버렸어. 얼마나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그쵸. 근데 선생님, 네, 나오시기 전에 제가, 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가을에는 떡비요, 겨울에는 술비다. 이런 얘기 했는데 선생님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이 속담을? 몰랐어요. 가을에는 비가 오면 떡을 해먹고, 겨울에는 비가 오면 술을 해먹는다. 선생님은 어때요? 하늘에 비가 오면 어때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 일단 작업실로 가요. 예, 네. 혹시 비가 올 때 그 비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또 좋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구멍에 났다는 것보다, 아, 하늘에서 뭐가 눈물이 내리는구나. 너무 멋있고. 어, 멋있어요. 어, 뮤지션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뮤지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선생님 같으면 전부 다 작사하고 전부 다 작곡하면 선생님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그런 감성이 이렇게 생기는 게 선생님만 생기니까 이런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오늘, 네, 혹시 뭐 이렇게 비하고, 네, 눈물하고 뭐 하늘하고 이렇게 관련된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은 딱 여기에 맞는, 제가 곡을 쓰면서도 이런 노래 한번 좀 만들어봤으면 했는데 이런 노래가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 노래입니까? 오늘 가수 동호 씨의 하늘 눈물.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걸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 눈물. 동우 씨의 하늘 눈물. 네. 그러면 송광호 선생님한테 어떻게 부르는지도 배워보고, 네, 그리고 같이 신나게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적시네. 그 사람 잊지 말라고. 사랑이란 게 이토록 가슴 아픈 사연이 될 줄 몰랐네. 어쩌면 좋아요, 어떡하면 되나요, 내가
하지 마요 내 사랑 혼자 가지 마세요 나 그대 없이 못 살아요 나 그대 없이 못 살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하늘 눈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시고요 자 이 노래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리듬을 타면서 간다고 했는데 하나 둘 하늘 눈물이 내 가슴을 적시네 여기서부터 이 노래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에는 조금 짧게 해주고 위에 세 번째 마디는 크게 질러줘야 노래가 살아요 보세요 하늘 쿵 눈물이 쿵 내 가슴을 적 여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가 짧아요 시작 내 가슴을 적시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둘 하나 둘 셋 하늘 쿵 눈물이 쿵 내 가슴을 적시네 둘 쉬고 그 사람 잊지 말라고 자 그 사람 잊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살짝 한번 반박자 그 사람 허벅지를 살짝 때려보게 시작 그 사 좀 더 빠르게 시작 그 사람 잊지 말라고 자 좋습니다 처음부터 준비 하나 둘 셋 하늘 쿵 눈물이 가슴을 적시네 둘 쉬고 그 사람 잊지 말라고 자 반복 하나 둘 셋 사랑 쿵이란 게 쿵 이토록 가슴 아픈 둘 쉬고 사연이 될줄 몰랐네 준비 둘 셋 어쩌면 좋아요 둘 셋 어떡하면 되나요 자 요 부분요 어쩌면 좋아요 할 때는 손을 살짝 가볍게 반박자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세게 어떡하면 되나요 요 부분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쉬고 헤이 어쩌면 좋아요 둘 셋 어떡하면 되나요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너무 사랑했나봐 사랑했나봐 하고 오랫동안 길게 끌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시작 내가 너무 사랑했나봐 오 대박 그렇게 길게 뽑아야 감정이 쏟아지고 박자가 맞습니다 자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어쩌면 좋아요 둘 셋 어떡하면 되나요 감정 내가 너무 사랑했나봐 잊으려 애를 쓰면 잊으려 애를 쓰면 시작 잊으려 애를 쓰면 여기서 포인트는 애를 어떻게 애를 쓰면 애를 쓰면 시작 더욱 생각나는 사람 시작 더욱 생각나는 사람 이렇게 달래봅니다 잊으려 시작 잊으려 애를 쓰며 둘 셋 더욱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가지 마요 내 사랑 손 혼자 가지 마세요 나 그 못 살아요
노래 잘 배우셨어요? 네. 오늘 이 노래의 주인공을 여러분하고 한번 모시면서 정말 하늘 눈물을 어떻게 불러주나, 어떻게 또 맛있게 불러주는지 한번 눈과 귀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늘 눈물의 주인공 가수 동우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소리 질러. 사랑이란 게 이토록 가슴 아픈 사연이 될 줄 몰랐네. 어쩌면 좋아요, 어떡하면 되나요? 내가 너무 사랑했나 봐. 잊으려 애를 쓰면 더욱 생각나는 사람 가지 마요 내 사랑. 혼자 가지 마세요. 나 그대 없이 못 살아요. 나 그대 없이 못 살아요. 네,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신 동우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기가 많으신데요. 또 우리 어머님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늘 눈물의 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사실 저는 동우 씨를 처음 뵀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마음을 좀 놓습니다. 왜요? 아, 그냥 인상은 조폭인가 싶어가지고 좀 무서웠어 사실. 제가요? 아, 느낌이 무서웠어 사실. 아유. 그래서 어떡하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동우입니다 그러니까 한결 마음을 놓습니다. 그 트로트계 한 인물 하는 걸로 지금 소문을 많이 받았는데 좀 삐지셨어요? 네, 삐졌어요. 좀 소심해요. 죄송해요. 근데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은 없어? 없어요? 아니 잘생겼다는 얘기만 듣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저 그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느냐면 남진 선생님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닮았나요? 그래요? 닮으셨어요. 맞아.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송광호 선생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늘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 눈물은 어떻게 만들어진 곡입니까? 일단 그 가사 내용은 그 맞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데 하늘 눈물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가슴 속에 아픈 사연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이제 가슴에서 내리는 그런 눈물을 그 가사로 표현해서 하늘 눈물이라는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래 하늘 눈물을 정말 잘 부를 수 있는 가장 포인트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 야, 너 어디 가서 노래 좀 하는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아까 뭐 송강호 선생님께서 티칭하시는 걸 들었는데 뒤에 무대 뒤에서 너무나 잘 해주셔서 뭐 별다르게 해드릴 건 없지만 그 이 노래의 포인트는 중간하고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아쉬움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노래하실 때는 한을 담아서 노래를 하셔야 돼요. 한을 담아서. 그래서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 이게 아니라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너무 사랑했나 봐. 울부짖으셔야 돼요. 아, 너무 좋다. 예. 그럼 우리 1조 2조 있는데. 아, 예. 그 한스러움을 넣어서 우리 그 동우 씨가 1조와 2조 어떤 조가 하늘에 눈물이 내린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 선생님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죠. 그런 마음으로. 네. 자, 1조 시작. 자. 어쩌면. 시작. 어쩌면 좋아요. 둘, 셋. 어떡하면 되나요. 마지막 둘, 셋. 내가 너무 사랑했나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일단 점수는 여기 듣고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2조. 2조. 시작. 어쩌면 좋아요. 둘, 셋. 어떡하면 되나요. 강하게 해. 내가 너무 사랑했나 봐. 자, 어느 쪽에서 한 이거 참 한쪽은 팬이 되고 한쪽은 안티 팬이 됩니다. 이걸 저한테 선택하라 그러시면 네. 그러면 다 잘했죠? 예, 다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야, 다 잘했습니다. 박수! 박수! 자식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은 자식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지. 남편보다 자식이 더 물어보나. 자식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아. 자식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아. 남편도 울면 보기 싫지. 자식이나 남편이야. 둘 다. 둘 다 찍어야 돼. 두 개 다 찍을단 말 하자. 둘 다. 네, 쿵쿵 노래 계실 오늘은요 하늘 눈물의 주인공이죠 동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또 어머님들과 함께 설문 조사를 또 같이 해봤습니다. 예, 나는 절대 이것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다.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뭘 것 같습니까 두 분은? 예, 동우 씨는 나는 절대 절대요. 무엇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다. 친구? 아, 친구. 네네네. 친구다. 선생님은요? 송가호 쌤은요? 저는 나의 눈물을 보고 싶죠. 나의 눈물을. 난 내 눈물을. 두 분의 얘기가 이 안에 포함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답은요 두 분 다 틀리셨어요. 나는 절대 자식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다. 남편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자식의 눈물인지 남편의 눈물인지 어딜 것 같아? 저는 남편. 남편. 우리 동우 씨는? 저는 자식. 자식. 네. 좋습니다. 과연 어디 쪽에다가 어머님들이 표를 많이 주셨을지 지금부터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식의 눈물. 예. 부모의 마음은. 아, 근데 저도 너무 공감 가는 게 애가 울면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우리 애 뭐 울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마마가 아마 어머님 마음이 똑같았던 것 같은데 일단 자식의 눈물 정말 보고 싶지 않다 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까 이거 찍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 많은 분들. 와, 저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고 있는데 네. 줄무늬가 너무 인상적인 어머님 한 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곡동에 사는 유종순입니다. 어머님, 슬아의 자녀는 일단 몇 분이 되십니까? 일남이녀입니다. 첫째가 딸. 딸이고? 첫째 딸, 막내가 아들. 아, 네. 우리 막내 아들까지 이렇게 정말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는데 자식의 눈물 네. 하, 정말 보기 싫은데 누가 그렇게 울어요? 아니, 우는 자식은 아직 못 봤어요. 우는 애들 없어요? 그럼 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자식들이 울면은 어느 부모나 똑같겠지만은 그냥 가슴이 아리고 쓰리고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우리 아들이 운다. 아들이 울면은 더 할 것 같아요. 아, 더 할 것 네, 같아요? 막내기 때문에. 아, 네. 우리 막내는 지금 뭐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39입니다. 아, 39. 네. 그럼 장가는 갔습니다. 갔죠? 네. 하, 전화가 옵니다. 엄마, 부부싸움을 했어요. 네. 지금 이 철랑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울면서 전화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들을 야단쳐야죠. 아들을 야단칩니까? 네, 살아야죠. 가정을 꾸리고.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혼내는구나. 아, 나는 우리 엄마가 왜 철을 안 혼내고 내가 힘들 때는 내 편 안 들까 생각했는데 아, 며느리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카메라 보고 자녀들한테 네.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아프면 마음이 찢어지니까 절대 아프지 말고 건강하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들, 딸 건강하게 가정 잘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주길 바래. 사랑해.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면. 네. 어머니 이제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반면에 네. 또 남편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다 이 말씀하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한번 이렇게 찍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면 제일 먼저 드셨어. 네. 심지어는 앞에 잠깐 일어나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보고. 저는 북계동에서는 김성자입니다. 예. 네, 아 근데 낯이 좀 있습니다. 어디서 봤죠 우리가? 예, 약간 지금 제 날라리예요. 날라리라고요? 아 그래서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왠지 방송했을 때 봤는 것 같은데 우리 콩콩 노래교실 한번 나온 적 있지 않나요? 네. 언제 나왔죠? 88 그 체육관에서 전번에 콩콩 노래교실 그. 노래 자랑할 때 녹화할 때 제가 뒤에서 좀 약간 좀 풀스를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자랑할 때 뒤에서 이렇게 춤추셨죠? 네. 아, 그래서 보셨어. 네, 네. 나치 계속 있다 생각했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남편의 눈물 보신 적이 있긴 있으세요? 부모님 돌아가실 적에 보고요. 작년에 저 애기 아빠 친구가 양쪽 눈 실명됐어요. 실명 갑자기 예, 예. 그래가 병원을 갔다 오면서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못 뜨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펑펑 운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막 울어. 그럼 어떻게 위로해 주세요? 뭐 앞에 애교를 뜨세요? 아니면 뭐 위로의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음악도 들리고 싶어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근데 그러면 네, 네. 네, 노래도 못하고 박자도 틀렸는데 제가 이렇게 노래를 와서 배우고 가면은 남편 같이 해요. 가르쳐 주면서. 아 같이. 그래요? 네. 그럼 남편이 되게 우울하고 눈물 막 날 것 같다 하면 불러줄 노래가 어떤 곡이 있을까요? 눈물이 뚝뚝 뭐 아예 하늘 하늘 눈물 하늘 눈물 그 노래는 너무 슬퍼요. 같이 우시고 아니 같이 눈물. 울어야 돼. 한번 싹 울고 나면 제 노래 중에 그 화려한 인생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 같이 한번 나중에 한번 배워서 불러보세요. 아 그러면 네. 그 노래 좀 불러주시면 네. 우리 어머님이 우리 남편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춤 한번 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 우리가 진짜 얼마나 날라리인지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분이니까 남자 노래입니다. 화려한 자 인생. 시작.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오늘도 나는 간다.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 날라리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마음만 날라리지 네, 되게 모범적인 어머님이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위로해 줄 우리 남편 혹시라도 눈물이 난다 지금 생각하고 네, 위로 한번 할 수 있는 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 내가 늘 당신 곁에서 지켜주고 사랑하니까 눈물 흘리지 말고 늘 지금처럼 묵묵히 행복하게 잘 삽시다. 사랑해 여보, 당신 I love you. 네, 고맙습니다. 목이 좋으네요. 네, 아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들과 그리고 동우 씨랑 우리 선생님이랑 재미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다 생각하시면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쿵쿵 노래교실은요 아쉽지만 마칠 시간인데요. 우리 동우 씨 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오늘 어땠습니까? 원래 특집으로 2부 뭐 이런 거 없나요? 아, 이제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만드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노래 들려드려서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전해드리는 그런 가수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동우 씨 많이 사랑해 주신 분들만 박수와 함성. 야, 우리 쿵쿵 노래교실에서도요 우리 동우 씨를 또 알게 돼가지고 저희가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동우 씨의 노래 하늘 눈물 같이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가수왕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1호! 2호! 3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잊지 말라고 사랑이란 게 이토록 가슴 아픈 사연이 될 줄 몰랐네. 어쩌면 좋아요, 어떡하면 되나요? 내가 너무 사랑했나 봐. 잊으려 애를 쓰면 더욱 생각나는 사람 가지 마요 내 사랑. 혼자 가진 마세요. 나 그대 없이 못 살아요. 나 그대 없이 못 살아요.